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저는 지금 클래식 소니어 블레이드 챌린지 마지막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마지막 타워, Noxious Reptile must be on your team. 독수리 렙타일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좋아하는 조합은 아닌데요. 네, 그럼 다섯 번째 타워, 마지막 타워, 첫 번째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코탈칸 기본기가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지금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글쎄요, 운이 없게라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세 번째 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뽑힌 게 쟤네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저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는 강한 캐릭터들인데 그렇게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딜레이가 걸려갖고 상당히 미션이에요. 심지어 이거 산지도 얼마 안된 핸드폰인데 벌써부터 렉이 걸리네요. 편집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웃웨이드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빠른 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로 집어넣을게요. 자, 얘는 충전해주고 바로 네 번째 턴 들어갈게요.
네, 네 번째 판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 판인데요. 상태상 걸렸죠? Vampires,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their own. 뱀파이어, 흡혈귀죠?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판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다섯 번째 판 마무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영혼 15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판도 바르고 가볼게요. 자, 여섯 번째 판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켄시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켄시. 네, 이렇게 갈 거고요. 얘는 역시 충전해주고. 자, 그럼 일곱 번째 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덧 일곱 번째 판 마무리해서 오늘 보상도 받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판이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판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홉 번째 판도 바로 빠르게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까 불 효과만 아니었으면 바로 엑스레이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충전해주고요. 자, 제가 유일하게 또 좋아하는 이 조합이죠. 네, 10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는데요.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균형이 나갔죠. 당신은 무방비 상태에 잡혀서 균형이 나가 무작위로 교체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번째 판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특수기를 안 쓰고 기본기로 얘 조니 케이지 기본기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나왔네요. 네. 자, 열 번째 타워를 끝내면서 마지막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영혼 20개를 얻었습니다. 자, 11번째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째 판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판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상도 받았습니다. 자, 역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조합으로 해보려고 해요. 매번 인저스티스 스콜피온이랑 썬더가 레이든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얘는 또 다시 충전해주고요. 13번째 칸에 상태 이상이 걸렸죠? Regeneration.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 자,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얘기죠. 회복이니까. 자, 그럼 13번째 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기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엑스레이는 가능하죠. 네, 13번째 판 마무리했습니다. 자, 14번째 판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에 비해서는 참 빨리 끝났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보스탄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Boss Sonya takes reduced damage from DOTs. She also bypasses toughness and dispels shields. 자, DOT는 계속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DOT는 Damage Over Time이라고 해서 지속 피해입니다. 지속 피해인데 Reduced Damage. 그러니까 지속 피해가 있는데 원래 지속 피해가 걸리면은 그 원래 그 당하는 그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미지가 있는데 그 데미지를 원래 그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reduced 줄인 감소한 그러니까 좀 약간 약해진 데미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데미지보다 좀더 감소된 양의 데미지로 받는 겁니다. 그거가 있고요. 그리고 she also bypasses toughness
also bypasses는 also는 또 그러니까 and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she also 또 네. 그리고 toughness는 처음에 얘기해드린 게 있었지만 강함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체력도 아니고 여기 게임으로 치자면은 이제 방어력이죠. 방어력을 무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방어력을 왜 무시하냐고 하냐면은 이 바이패스라는 게 일단은 이 바이패스의 패스라는 단어가 그냥 이 일반 패스라는 단어가 넘어가다라는 게 되죠. 넘어가다 아니면은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운동 스포츠가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패스를 이렇게 넘겨준다라고 그러죠. 패스. 네, 패스해준다라고 해서 넘겨준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패스라는 게 건너뛴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패스는 넘어가다. 근데 이제 바이패스가 되면 왜그 어디를 가다가 막다른 길이 있잖아요. 막다른 길이 있어서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걸로 말하죠.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회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회에서 이제 넘어간다. 이제 바로 다른 데로 간다라는 얘기 되겠죠. 우회에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녀는 또이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그 방어력을 무시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그 지속 피해 일단은 그 감소된 데미지를 받는 것도 있고 이제 또 추가해서 이제 방어력 무시를 한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and dispels shields. shield는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러니까 글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뭐지? 뭐라 그러지?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외래어이기 때문에 쉴드 친다고 그러죠. 그 쉴드는 일단은 방패 방어막이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방패 방어막인데 이 디스펠이라는 경우는 원래 그 스펠이라는 게 있어요. 스펠이 이제 요술을 하다 이렇게 줌을 걸다 스펠이라는 게 그게 그런 소리인데 이게 그 반대로 가면은 디스펠이라는 말이 됩니다. 디스펠이 그러니까 그 주문을 건 거를 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문 건 거를 이제 아예 그 풀어서 아예 그러니까 방어를 약간은 그러니까 반대로 방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 주문을 방어. 그 주문을 방어를 하는 것도 되고 그 주문을 푼다라는 아 그러니까 주문을 걸린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버린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게임에 방어막이 있는 게 일단은 콜드워 소냐 블레이드가 있죠. 콜드워 소냐 블레이드는 사실 이 보스탄에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그 방어막을 풀어버린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수기에서 방어막을 쓰는 애가 일단은 얼맥이 있죠. 얼맥 골드 그러니까 금색 계열 얼맥 중에 방어막을 하는 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혼 얼맥일 거예요. 영혼 얼맥 그리고 1.6 버전에 나왔죠. 1.6 버전에 망령 쿵라오라고 있습니다. 망령 쿵라오가 이제 그두 번째 특수기가 아마 방어막으로 알고 있어요. 방어해갖고 이제 아니 방어막은 아니고 그